안녕하세요, 호우복스입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하기로 한 호우네 스테이크 전에도 한번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올렸었는데 그 관심 신청하신 분이 없으셔서 그때는 한번 무산이 되었다가 저희가 지금 호우네 브런치 시리즈와 함께 매일매일 문장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문단과 더불어서 저희가 쓰기 하실 수 있는 영어로 작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같이 내용과 관련한 주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 중에서 이제 스스로 영작을 해보시고 그 영작해보신 부분에 있어서 호우 교수가 음성 아 죄송합니다. 호우 교수가 그 부분을 그 알맞게 수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영작하시는 이제 전반적인 그 방법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 문장을 어떻게 쓰고 어떤 문장을 일단 어떻게 만들고 자체를 떠나서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문장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영어식으로 글을 쓰고 영어식으로 자연스럽게 들리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의견을 전달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상대방한테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영어식 작문법에 대해서 습관을 들이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음성으로 조언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트로 저희가 주 1회 이렇게 하시고 하나의 작문을 가지고 작문 주제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주에 해당되는 거 어떤 것이든 학습해 보신 다음에 주제를 선택을 하셔서 작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면 그 피드백 보신 다음에 이제 그 복습으로 다시 한번 그 피드백에 맞춰서 그 어깨에 맞춰 다시 한번 써보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주 같은 주제에 관련해서 그한 주에 그 스스로 영작해 보시고 그 다음에 피드백 받으시고 그 다음에 피드백 받으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복습하시는 복습으로 다시 한번 그 작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까지 그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작문을 일단 시험 삼아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 분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작문을 해봐 주셨고요. 저희 브런치 8월호에 해당되는 그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 주셔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그 어떻게 설명을 해든 실제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샘플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식으로 나머지 영상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작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단은 글을 쓰시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는 것 자체는 괜찮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조금 약간 어느 정도 문단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위주로 피드백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사용 그 문자 문그 전달하고자 하는 말 자체를 보니까 일단 주제가 지금 Would you be fine with a cashless society? Why and why not?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제에 해당되는 이 주제에 해당되는 그 설명이 Would you be fine? 괜찮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뭐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이맨 마지막에 이렇게 therefore와 함께 사용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그 영작을 하실 때는 우리가 뭐 영적뿐만 아니고 글을 쓰실 때는 어떤 주장에 관련해서 글을 쓰실 때는 처음에는 어떤 일화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예시를 먼저 드신 다음에 맨 끝에 그러므로 어떻다라는 식으로 우리 미괄식이라고 흔히 하는 그런 식의 표현에도 미괄식이라고 하는 글쓰기에도 물론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무래도 영어권 사람들의 글쓰기 특징, 글쓰기뿐만 아니고 말하기 특징도 그렇지만 맨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부분이 조금 더그 자연스럽게 그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편이긴 합니다. 뭐 물론 그것이 그것만 정답이고 어떤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금 장문, 문장을 이렇게 쓰고 말을 전달하기 위한 부분을 말로 하는 것까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맨 처음에는 내가 그게 좋다 안 좋다라고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견 뒷받침을 하시는 게 조금 더그 본인이 문장을 만드시는데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시는 데도 편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더 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글에 집중하면서 혹은 그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관식도 물론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요. 앞에다가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깔아준 다음에 맨 끝에 미관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예 없이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부분, 그리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 파인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하시기 전에 맨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의 양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차라리 미관식으로 쓰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걸 지금 글을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을 떠나서 말까지 같이 앉힌다고 생각을 하면, 뭐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뭐 이것만 정답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점점 사람들이 그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집중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딱 던진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아무래도 영어권 아니면 서양권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어떻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더 돌려 말할 수는 있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화가 그렇게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장문 자체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호구수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다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면서 수정을 한 장문의 수정을 한 부분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기서 보시면 교정된 부분에 보시면요. 일단은 이게 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personally, I think I'd be fine with a cashless society 이런 식으로 아예 맨 처음에 내가 이게 좋다 싫다를 먼저 딱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아까 주제가 기억나시나요? Would you be fine?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게 괜찮다, 안 괜찮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괜찮겠느냐? 그러면 괜찮다. 내가 생각하기엔 난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론 글 자체에서는 맨 끝에는 나는 그렇지만은 안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제 호흡교수가 수정을 한 내용에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더 자주 말한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교정을 해준 부분이니까요. 호흡교수 교정을 한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I usually buy things with a smartphone anyway. 내가 왜 이렇게 캐시리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현금이 없는 사회가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유를 들어주는 거죠. 맨 처음에는 딱 하고 그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결론 먼저. 그 다음에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언급을 하는 거죠. 이유 첫 번째 거. 네, 여기서는 If I have my smartphone, 내가 스마트폰으로 살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 했고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However, I do worry that 아까 그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그 부분이 좋다 싫다를 오 교수가 그 영어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맨 처음에는 질문에 해당 대답을 먼저 하는 게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결론을 먼저 내고요.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1번이라고 번호를 달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호우 교수가 그 하신 장문에 맞춰서 교정을 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주장을 펼쳤을 경우에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뿐만 아니고 좀 여러 가지를 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 1번이라는 제가 그걸 달았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끝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앞에 장문하신 내용에서 그렇지만 지금 완전히 다 캐시리스가 되면 그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좀안 좋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ultimately, even though I do enjoy the convenience of cashlessness를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대는 해야 될것 같다라는 식으로 일단 기존에 하신 내용을 살리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접속 부사 같은 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정된 부분에서는 지금 장문하신 부분에 맞춰서 지금 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것만 딱 정답, 완전히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하시려고 하시던 그런 표현 부분을 호 교수가 교정을 이런 식으로 거기에 살려주면서 교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필사해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정된 부분을 드릴 때는 이렇게 교정 이렇게 영상 파일하고요. 영상 파일하고 그리고 필사 이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피드백을 거기다가 다시 주실 수 있을 그런 이런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사 한번 해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저희가 필사를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어든 뭐 어떤 것이든 처음에는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스타일 자체를 익히시는 과정에서는 뭐 글이든 말이든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음악이든 어떤 이전에 이미 한 사람의 것을 흉내내고 따라해보는 것그 과정이 굉장히 많이 그런 스타일 자체를 익히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필사를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시지만 그게 제대로 고쳐졌을 때는 그 부분을 따라서 이제 필사해 보시는 과정이 정말 많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 내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면 되겠다. 따라서도 읽어 보시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제가 정리를 조금 더 해두었고요. 이렇게 파일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음성 파일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둔 부분이고요. 일단은 장문을 하시는 팁에 관련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맨 처음부터 보실게요. 일단 주제가 처음에 존재하잖아요. 주제가 있는 상태에서 장문을 하실 때는 뭐 상대방한테 어떤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장문을 시작을 하실 때는 항상 그 주제에서 시작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특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른 이야기 장황하게 하다가 맨 끝에 말을 하면 좀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편하게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건 많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낸 다음에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주장을 먼저 내가 먼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 1번, 이유 2번 이런 식으로 덧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주제로 시작한 다음에 내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을 하려면 그 뒷받침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뭐 말할 때는 뭐 물론 조금 생각한 다음에 말하면서 그런 부분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장문을 해서 뭐 그런 뭐랄까 장문 주제로서 하실 때는 그냥 쫙 써 내려가시는 것보다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하시는 게 가볍게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아까 그 문장 작성하신 부분 여기다 가지고 왔는데요. 글씨가 조금 작죠. 네, 그래서 보시면 therefore 해서 맨 마지막에 그 결론을 내신 부분이 would not be fine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맨 처음에 아까 호 교수가 문장을 고쳤을 때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는 이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맨 처음에 말을 시작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하시려는 주장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it would not fine 이라면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주제를 설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때 fine 하고 not fine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not fine 안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먼저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괜찮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제가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그 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앞쪽 부분까지는 전부 다 안 괜찮다, 나는 좋다, 나는 편하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괜찮다 라는 식의 그 말이다가 이 however 이후에부터 이제 안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People, 나는 괜찮지만 digital devices나 그리고 이런 것들, credit card, 혹은 debit card, card 이런 부분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technology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이 힘들다라고 하는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가 some difficult 그런데 이 사이에 왜 이런 부분이 안 괜찮은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는 편하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이 그런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드맵을 그리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 그 영작을 하신 부분에 맞춰서 지금 제가 거꾸로 이렇게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인드맵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두서가 없이 쓰여져 있기는 한데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게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 정리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여기에다가 조금 더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면요.
왜 캐시 소사이어티가 나빠하냐면요.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경우 혹은 다른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런데 이런 그 디지털 디바이스가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좀 다뤄야 하는 그런 그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사람한테는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나빠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조금 더그 이렇게 나빠인하다라고 먼저 전제를 단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라면 왜 괜찮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컨비니언트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굉장히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쓰고 하는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추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려 그좀 약간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not fine 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깔았을 때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는 걸 내가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해내는 걸왜안 괜찮을까, 그 현금 없는 사회가 괜찮다 안 괜찮다를 생각을 했을 때 괜찮은 이유, 괜찮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 부분을 이렇게 뭉태기로 묶어서 이런 부분은 한 덩어리로,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한 덩어리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끝에다가 이렇게 결론을 다시 한번 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문장을 구성하시고 그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 더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게 물론 엄청나게 귀찮으시다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우리가 작문을 하실 때는, 그리고 작문뿐만이 아니고 우리말로도 작문하실 때, 생각 정리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정리를 항상 먼저 하시고, 특히나 글로 쓰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 반드시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마인드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연습을 하실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좋지만, 거꾸로요. 그 이미 그 작성되어 있는 그런 글을, 마인드맵을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거꾸로 한번 해보시는 것, 그 부분이 내가 나중에 마인드맵을 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을 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뻗어져 나갈 수가 있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글을 쓰시는 연습을 하실 때 아까 필사 연습을 하시는 것처럼 마인드맵도 이미 쓰여진 글을 바탕으로 해서 마인드맵 연습을 하시는 거 상당히 많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리시는, 그림이 굉장히 안 이쁘게 나왔는데요. 그림으로 그리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말 그대로 리스트를 그냥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장조로 이렇게 조금씩 짤막하게 쓴 다음에, 혹은 단어별로 키워드를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어붙여서 하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주제가 Would you be fine with a cashless society? 였으니까요. 그러면 I don't think I would be fine
난안괜찮을것같다이렇게먼저이야기를하고맨처음에한번생각을한번해보는걸왜안괜찮을까물론이런것들디지털디바이스가컨비니언트하다저이야기를하지만그런컨비니언트한부분이어떤 to some people 어려울수있다첫번째이유가될수가있겠죠그리고그다음에 you have to think about privacy 그런부분도이렇게그리스트로나열을하셔도됩니다그래서뭐이렇게블랙포인트로해도되고요아니면뭐번호를이렇게쓰셔도되고요항상그뭐귀찮은일이될수있지만당연히귀찮은일이될수가있지만요그렇지만이렇게브레인스토밍을먼저해보신다음에문장을작성을하시는게그일단은하고싶은말에대해서특히나문서화하실때는많이도움이된다라고글씨가너무안예뻐서 네어쨌든이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고요그래서이렇게어그냥작문을하시는그냥이렇게말을그냥하시는법도있지만이왕이면더이렇게그상대방한테제대로그리고잘전달을할수있는방법을항상생각을하셔야하기때문에제가브레인스토밍을하는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강조를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여기빈칸은이렇게그공란으로여기에다가이렇게브레인스토밍을스스로해볼수있는공간한다음에제가조언해드린부분에맞춰서다시한번그리고호호교수가그수정해준부분그런부분을한번참고를하시면서다시한번복습해서다시한번써보시는것이렇게생각하시면그런식으로이렇게마무리지으시면되겠습니다네그래서네하다제가설명을드리다보니까내용이굉장히길어졌는데요이전체적인내용도그렇지만아무래도그조금단순하게그문장을고쳐드리고뭐이런부분에첨삭이라기보다는영어로생각을하기시작해서영어로글을쓰는것을완료하는그런부분이가능하시도록저희가최대한그런부분을이끌어드리려고하고있으니까요일단은그아까말씀드린것처럼브레인스토밍을한번해보시고그리고이미쓰여져있는저희가그래서전에영어문단시리즈라든지브런치에있는영어문단시리즈라든지이런부분을이용해서그브레인스토밍하시는부분을마인드맵을그리는방법뭐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말씀을드린것자체가그런부분에대한연습이거든요그래서필사해보시고그리고마인드맵그려보시고하시는연습이굉장히귀찮으신 수가있지만귀찮은일이될수가있지만정말많이중요하고많이도움이된다라는사실다시한번강조해드리면서네오늘그보너스테이크에해당되는샘플로피드백을드리는부분여기까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네감사합니다호우북스였습니다